민경숙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잠자는 심성을 깨우는 작가 민경숙입니다. 자, 심성 작가님 작품 3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르쳐 오면서 아이들에게 잠자는 심성을 깨우쳐주고 싶고 아름다운 마음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돌고래를 소재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돌고래는 건강하고 영리하고 또 아주 가족 사랑이 아주 어느 동물보다도 진한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고요. 행복과 행운을 부르는 동물로 상징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동물들을 닮아서 사람들이 가족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자 이 그림을 그렸답니다. 네, 아이들을 상대로 교육을 배우시다 보니까 작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심성 작품 세계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점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보람을 느꼈던 그 기억은 그 아이들이 굉장히 일탈을 하고 어려움에 처했고 외로워하고 어떤 폭력을 일으키고 했을 때 애들이 저하고 같이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것을 이겨내고 그 성공적으로 삶을 이어가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저도 행복하고 보람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회가 된 때마다 아이들을 일깨워주는 작업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소재로 할 때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찾아오시나요? 네, 아이디어는 제가 원래 돌고래를 엄청 좋아했고 이번에도 했고 또 늘 제가 가는 곳 주변이 다 아름다운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곳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두어서 기억도 하고 또 어릴 적 추억 속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름이 흘러가는 그런 그 구름의 흐름을 바람의 느낌을 이걸 그림으로 그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구상하고 계신 심상의 세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제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면서 행복하고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 작가님이 추구하는 최고의 정점은 어디까지 가셨어요? 저는 지난번에 브라질리아 작가가 94살에 전시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늦게 시작했지만 제가 건강을 잘 관리해서 그분처럼 90살에도 개인전을 멋지게 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새해를 맞아서 그동안 노력해온 민경숙, 내 자신에게 새해 메시지를 한번 전해주시죠. 민경숙, 너 참 열심히 살았어. 건강하게 잘 관리해주고 고마워. 앞으로도 좋은 그림 그릴 수 있도록 건강을 했으면 좋겠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 그런 행복하고 즐거운 그림을 그리도록 너도 늘 행복해. 너무 고마워. 민경숙 화이팅!